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광역 연계의 통합 사례 관리와 맞춤형 돌봄이라는 주제로 서울 기독대학교의 황미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미경 교수입니다. 광역 연계의 통합 사례 관리에 의한 맞춤형 돌봄 실현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목차는 저기 노인, 장애인, 탈시설인 시설 퇴소자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그 통합 서비스와 통합 사례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서의 맞춤형 돌봄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목차는 통합 사례 관리 연계와 맞춤형 돌봄 접근, 또 통합 사례 관리 원칙,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나타난 통합과 맞춤, 통합 서비스 시대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시대를 거쳐서 현재는 맞춤형 돌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 나타난 그런 취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역 연계를 통한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요. 그에 의한 맞춤형 돌봄 실무 사례를 통해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돌봄을 잘 하기 위한 통합 사례 관리의 방향성을 지금 좀 약간 제도적 관점하고 일하기 위한 관점으로 몇 가지 간추려 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광역 연계 통합 사례 관리에 의한 맞춤형 돌봄 실현의 그런 이제 발자취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전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그 당시 보사부에서 자활사례 성공 수기를 수집을 해서 민간협력 유공자를 공로를 포상을 하고 책을 발간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공공 영역에서 한 사례가 아니고 민간협력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례를 수집했었고요. 90년대에는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의 전신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87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사례집을 발간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93년도에 최초로 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2000년대에 시행을 했죠.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활 사례 관리가 도입이 됩니다. 그때 케이스 매니저로서 자활 사례 관리자를 그 사업 안내 매뉴얼에 명시를 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위기 상황을 정의를 하면서 위기 상황의 가구에 대한 선지원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한시법이었는데 IMF 이후에 한시법을 다시 영속법으로 바꾸어서 2005년도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긴급구호제도에서 법으로 현재까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지정한 위기 상황 가구하고는 틀립니다. 위기 가구 사례 관리는 통합 사례 관리의 전신의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현 통합 사례 관리사의 이제 전신인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인력을 많이 이렇게 확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으나 그 공공과 민간의 그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전혀 확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을 우리가 왜 희망복지지원단 구축의 원년으로 보느냐 하면 2012년부터는 인력 확충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전달체계에서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썼었으나 2012년부터 통합사례관리가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는 드림스태트 사례관리도 좀 이렇게 구축이 되어가면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드림스타트 쪽에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사례관리사도 배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 맨 마지막에 통합사례관리가 사회보장급여법 42조의 법제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는 이제 완전히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편성의 서비스로 나간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는 그냥 사례관리인데 통합사례관리라고 붙여놓은 것은 사례관리는 그냥 사례관리이고요.
공공과 민간의 통합적 기재지요. 근데 통합이라는 말을 쓴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우리가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사례관리에는 당연히 연계를 하는 것이지요. 사례관리가 서비스 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달아가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 자체가 민간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국가적인 취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시대가 돼서 연계, 민간협력, 네트워크, 직종간 협업, 맞춤형 돌봄을 접근해야 되는 그런 과업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맞춤형 돌봄의 시대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2019년 이후부터는 맞춤형 돌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돌봄이라는 말은, 맞춤형이라는 말은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나와요. 우리 그 이게 공공에서 쓰는 국민을 위한 그냥 보편성의 그런 그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장 급여를 이렇게 적시에 급여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에 가칭 지역사회 통합 기본법을 지금쯤 완료해야 되는데 뭐 팬데믹 상황이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중에 열심히 한다고 보도되는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커뮤니티 케어까지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19년 작년에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해서 먼저 조 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올해의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끝났는데 노인, 장애인 또 이제 정신보건 정도까지 하고 취약계층 노숙인 쪽은 그 광역 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가칭 추진 중이며 또 통합사례 관리를 연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사례 관리의 원칙은 아주 다양한 원칙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원칙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맞춤형 돌봄을 의식하면서 제가 만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하고 좀 제도와 법제하고 이제 지금 전달 체계에 나오는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당연한 통합과 연계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민간협력을 좀 더 열심히 하자는 거죠. 민이 없고 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통합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 사례관리의 통합적 메커니즘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썼던 공공사례관리라는 용어는 좀 안 쓰셨으면 하고 제가 신심 부탁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 및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둘 다 지원해야 되는데요. 2012년 저기 2월 16일 날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 제도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사회서비스로 전부 포괄적으로 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이 아직도 잘 현물급여의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잘 구분해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과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민간 법인 단체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합적 연계 제공과 공사 영역에서 사례 관리가 잘 안 될 때 상시 협업하는 것이 통합 사례 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을 제외한 통합 사례 관리는 아닙니다. 그냥 사례 관리지요.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게 통합 사례 관리가 아니고요. 잘 안 될 때 공공과 민간이 열심히 하는 것이고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민간과 공공이 연합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잘 안 될 때 다시 민간으로 가든지 공공에서 그냥 사회보장 급여를 하든지 뭐 생명권에 관계되어 있다 그럴 때는 공공재로서의 국가적 책임이 크니까 통합적으로 오고 또 뭐 사법 경찰이 오고 이럴 때 그럴 때 좀 적극적성을 좀 더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개념은 여기 이제 업무 안내에서 볼 때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전부 하고 또 빨간 부분을 보면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당연한 건데 통합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의 희망복지 지원단 업무 안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종결한다는 말이 없죠. 여기에는. 통합사례 관리는 지역사회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의 보편성의 국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요. 또 종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더 많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통합사례 관리의 원칙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제시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역사회 보호 체계에서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다라는 것입니다. 공공재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는데 수급자 보호에 대한 지원은 일단 돌봄을 해야 되죠. 돌봄.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수급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도 근거가 법제도로 되어 있어요. 수급자를 돌보기 위한 사람에 대한 상담과 그 금전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돌봄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조차도 통합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그 개인이나 가족의 그런 이제 잠재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죠. 강화시켜주고 강점 그런 이제 임상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의 욕구를 포괄하고 통합하고 생애주기를 접근을 하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의 과정인데요. 그동안은 2016년까지는 권역형 연계망을 조성했었습니다. 동복지 허브와 시대지역 전달 체계를 보면은. 근데 권역형은 벌써 검토가 되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실무자들은 잘 모릅니다.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역형에 대한 실무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앞으로는 광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일은 실무자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이고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읍면동 권역 연계는 좀 하고 있었는데 광역 연계까지 되어 있고 실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랫동안 한 사례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원칙은 이것은 제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제도와 법체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표준화된 업무 처리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통합사례관리는 표준화된 것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사례가 잘 해결이 안 될 때 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이나 민간에서 실적 때문에 민간자원 연계라든지 그 실적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관심이 많아서 이 표준화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서 사례관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사례관리는 기본적인 절차가 사정하고 계획하고 개입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 유형으로 그 욕구나 그 목적에 대해서만 할 것인지 생애 주기별로 다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단계별로 전문가 집단들이 직종 간 협업을 할 것인지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통합사례 관리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각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모니터에 손을 들기도 하고 조정은 보통 복지관이 주로 그 사례를 많이 관리를 했으면 복지관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기관이 연계되어 있으면은 그 시군구에서 조정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 관리 등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 절차에 따른 이런 정보 처리를 하는 걸 이제 표준화된 업무 처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항은 그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국민 포털 구축과 사회보장 정보 협의체의 협의 내용이 좀 이제 좀 요원한 걸로 보이지만 요원한 것이 아니고요. 다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해가면서 노출된 상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원에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나 욕구를 집어넣고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찾아주는 서비스 본인이 찾아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그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계획 이행 위한 정보 관리, 사회 보장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보 활용 이런 이제 그런 관리를 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하고 통합 사례 관리가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그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내에서 하는 통합돌봄이 되지가 않겠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잘 안 되면 권역형 연계랑 광역형 연계까지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당장 게이트웨이나 사후관리는 읍면동이 멀리 있으면 동사무소라든지 가까이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도 하는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셜케어를 그 정부에서 사회적 돌봄 제도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보호체계는 읍면동에서 권역형, 광역형까지 간데 통합사례 관리에 있는 맞춤형 돌봄까지 이끌어내려면은 각종의 그런 이제 보건복지 의료체계 자활가구를 제가 편의상 취약가구를 자활가구라고 했습니다. 이주민 가구가 있고 노숙인 탈시설 노숙인도 있고요. 또 노인 1인 가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장애나 정신건강 분야에 이런 공공영역에 있는 사례관리들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 노인돌봄, 치매사례관리, 드림스타트 다 함께 돌봄 사업도 생겼죠. 그 다음에 장애 정신건강에는 뭐 장애인 사례관리가 요즘 별도로 나와 있기는 하는데 뭐 자살 사례관리 등 지금 제가 이렇게 치매 사례관리 등 제가 말 안 한 것도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도 공공하고 같이 연관돼서 위탁이나 개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승인을 받지요. 그럼 당연히 대표적으로 복지관이나 요즘에 또 행안부 행자부에서 만든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계를 해야 되겠죠. 복지관 커뮤니티 센터 또 병원 협회 또 모든 협회는 광역하고 지역이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광역센터, 지역센터, 뭐 협회 등 전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읍면동에서 커버가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은 읍면동끼리 아니면 그 동이 있는 가까운 구 아니면 구간에서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 기능은 사회서비스 기능이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에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권역형은 뭔가 하고 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2016년에 이미 동복지 허브화를 할 때 권역형 연계 모형을 발표한 것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명칭을 붙여놓지 않아서 그렇지 동간의 협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권역형은 이미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묶어놨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시 서울시 18개 자치국 권역 연계 근데 광역 연계 대상 등 이게 86개 등이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때 있던 이제 자료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뭐 바뀌어도 되고 뭐 넘나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자, 통합 사례 관리 원칙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회 서비스의 원칙이라 사회복지 서비스 말고 사회 서비스로 전부 포괄을 하고는 있으나 사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통합 사례 관리이고 맞춤형 돌봄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면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그 과정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이런 보편성에 커다란 사회서비스 구도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법상 현물로 원칙으로 한다고 말을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진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 아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정해야 되는 일이 우리들의 과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면 제가 정의를 하나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통합사례관리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서비스 제공이 사례관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과업은 광역 연계로 나가야 되니까 권역형은 이제 다 했으니까요. 지역 거버넌스의 광역적인 연계 또 개인과 가족의 맞춤형 돌봄 그렇게 하면서 지역 공동체성을 서로서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전달체계 역시 우리는 전달체계 개편됐다 그러지만 복지 슬로건을 만든 전달체계 개편은 처음 2003년에서 2007년에 정부였어요. 그때 전달체계의 슬로건이 없었다가 생긴 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였습니다. 이때에 8대 서비스를 통합한다 그래 통합이란 말이 나와서 그때는 통합 서비스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맞춤형 돌봄까지 왔지요. 그때의 통합은 뭘 했냐면 사회복지사무소를 만들면서 보건복지, 고용, 주거까지 가는데 거기에 관광, 생활체육, 문화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것이 그 관광하고 생활체육이었어요. 문화까지. 그 세 개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전자바우처 아시죠? 그러면 이런 통합서비스에서 맞춤형 돌봄 시대까지 온 게 제가 볼 때는 시작 시기는 2006년에서 7년 정도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06년도에 연습을 해서 2007년도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생겼거든요. 아직도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국이 이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때 통합서비스의 시작 시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기는 통합관리망을 만들죠. 2010년에 사통망. 행복이용 만들고 2012년에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고 통합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있어서 다 이어졌습니다. 이때는 통합서비스가 통합사례관리로 구체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또 복지 슬로건을 보겠습니다. 여기 맞춤형이란 말이 나왔죠. 2016년까지. 복지 슬로건이라는 것이 복지 퓨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달체계 이름이 슬로건이 거기에 다 나와요.
복지허브와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 급여법이 생기면서 사회보장 협의체로 활성화가 되었죠. 이때를 보면은 여기는 사회보장 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통합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또 적극적인 발굴, 그 내용이 나오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강화된다는 뜻은 민간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데, 찾아가서 찾아주지요. 근데 이제 본인이 찾아서 맞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립이 되고 자활이 되고 재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SP, 뭐 IEP 뭐 이렇게 하는 그 모형이 임상적으로는 그 밑에 들어가서 더 중요하게는 주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서 2010년부터 서울시 구로구에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할 때 제가 한 2년 반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지역이 좀 오래된 지역이 있어서 정말 공공과 민간이 한 30명 정도 동사무소가 다 오고 해야 해결되는 사건들이 그 시기에 좀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한 일이라서 지금 이제 생활복지국장이 이거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녹음이 안 돼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하신 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공공이나 민간이 신청 기관을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2010년에는 실적만 입력을 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서로 입력을 해가지고 서로 입력을 한답니다. 담당자 핸드폰까지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다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연을 다 입력을 합니다. 필요하면 이 빈서식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청 유형을 선택을 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양식을 제가 이제 확대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유형이 아름다운 가게에서 현물을 신청을 하네요. 이렇게 해서 공공과 민간이 다 이 자료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서식을 요 다운로드해서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죠. 필요한 기관에.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클릭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제가 가보니까 구청에 가서 확인하니까 2020년 현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구로구의 사례인데 이 티뷰크 사회복지재단은 금천구에 있는 재단이에요. 시작은 도배장판으로 시작을 했으나 하다 보니까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고 집을 수리해주고 나중에는 병원비까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그 금액으로 보면 한 7, 8억 정도 연계된 것이 그 정도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골라왔는데요. 이제 뭐 의료비 같은 거는 현금 지원이지만 계속하고 있는 도배장판으로 시작해서 그야말로 지역사회 돌봄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케어의 원칙이 뭡니까? 주거 기반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노후까지죠. 노후까지. 그래서 이런 게 진정한 그 지역사회 돌봄을 도와주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연계가 아닌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해왔대요. 이 티뷰크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게 김장을 해줘도 뭐 10포기, 20포기 해주지 않고 막 몇천 포기씩 이렇게 하고 이 재단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사례를 보면은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기반인데 우리 통합사례관리랑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주거복지 서비스예요. 각 구에는 주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이 구로구에도 주거복지재단이 있는데 이 사례는 이 지원 대상자가 강북구에를 이사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강북구 주거복지센터랑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각산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고요. 구로구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강북에는 영어마을이 있대요. 영어마을까지 캠프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돼서 아주 참 재미있고 좀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이제 마포구입니다.
연계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건강센터를 보내준 거죠. 가족관계를 개선하려고 지원 대상자를 보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세군, 가까운 구세군 마포교회의 그 사회복지사가, 건강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연계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아현 새마을공고에서 그 가정을 또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 신수동 새마을 분야에서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농협, 그러면 푸드마켓까지 타구에서, 마포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적인 그 이제 그 청소년에 있는 가정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장기적으로. 이 이제 행사를 할 때 수급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또 뭐 자원봉사센터, 모든 기관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시상을 또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좋은 팀을 상금으로 주는데 뮤지컬, 연극, 뭐 수급자도 출연을 하고 아주 색다르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상이 받아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도 발표를 하고, 이런 사례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대 발표를 해서 아주 이제 긍정에너지를 주는 선순환적인 그런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자를 발간한 사례입니다. 자, 이 그림은 복지부 그림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정부 하고 있는,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 관리예요. 근데 이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공공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고 있는 사례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 관리들이 잘 안 될 때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인데, 통합사례관리라고 또 사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과 민간을 같이 구분하도록 좀 이렇게 구조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통합사례관리는 초기 상담하고 사후 관리까지 이걸 다 아울러서 하는데, 너무 복합적인 사례관리 그 사례에 해당이 돼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각각의 부문별 사례관리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통합사례관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은 잘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지켜보는 그런 모형이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전혀 새로운 그림이 아니고 있는 그림을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광역 연계는, 이게 이제 여기가 노원군가요? 중랑군가요? 우리 구랑 A구가 연계될 수 있다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본 것이고요. 이 그림은 201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그림이에요.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고요. 2018년도에 커뮤니티 연계도를 그린 거라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죠. 근데 이걸 다 지금 껴안고 있는 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지방에 만들어 놓은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 복지관, 대표적으로 뭐 읍면동이 멀으면 복지관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열심히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구도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어졌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는데, 이게 빠졌어요. 주거복지 서비스가 주거기관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딱 붙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집이나 전세금이나 임대아파트를 연계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거복지센터에서도 LH공사나 SH공사를 통해서 그 시설 퇴소자, 탈시설자들에 대한 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지금 뭐 도시재생사업하고 아주 맞물려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가 간과되고 있는데 아주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거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게 통합사례관리에서 다시 살펴볼 우리의 과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딱 안착을 해놓고 이 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이런 구도가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시설 퇴소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 정신건강시설 생활자들이 와서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모니터링하고 돌보는 거, 전문 사례 관리를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로숙인도 또 와서 지금 임대주택을 서울시는 주고 있죠. 또 그다음에 퇴원 환자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 체계에서는 이 부분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분절되어 있는 거죠. 복지 쪽하고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을 잘 하기 위한 통합사례 관리의 방향성은 연계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물리적 거리 두기인 것 같아요. 물리적 사회적 연계망, 광역 연계 사회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커뮤니티 케어이기 때문에 헬스 앤 소셜 케어를 보호하는 영역에 보건복지 의료 사회 서비스 맞춤형 돌봄이 다 들어가는 연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보망 관리는 이런 연계망 운영을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공과 민간이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복지센터 기능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통합적인 서비스에 대응을 해야 되는 주거기반 연계체계라는 것입니다. 또 커뮤니티센터, 주거복지센터, 사회서비스원,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탈시설화되는 이제 사회 그런 이제 그 추세에서 그 그룹홈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방향성은 통합사례하고 사례관리랑 통합돌봄 연계 모형을 개발하는 건데, 모형이나 모델 그러면 전부 외국 걸 가지고 와요. 그럴 필요 없이 뭐 여기가 좀 망우동이면 망우동 모형, 뭐 무슨 노원구면 노원구 모형,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모형,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때 당연하죠. 민간 협력이 관리를 잘하는 모델, 또 전문가 의뢰 모델도 있을 수 있겠죠. 리퍼로 끝나는 것도 있고, 리퍼를 한 후에 연결을 해갖고 계속 살펴볼 모형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 사례를 전담하는 일이 중요한데, 지금 하고 있는 뭐 IFP, ISP, 뭐 그런 맞춤형 사례 관리 접근에서 강점과 문제 재사장 모니터링 지정 등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부문별 사례 관리에서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모형 중에 이런 확장된 연계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 사례 관리 및 돌봄 관리 역량 강화는, 저는 2009년 맞춤형 서비스라는 통합 서비스가 희망복지 전달 체계에서 2012년에 희망복지 지원단을 구축할 때 공공과 민간의 근무제 교류 통합 근무 그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근데 한 번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는 그 민간에 있는 기관한테 사회복지 공공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고안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근무제를 시행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통합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지금 이원화된 경기도 같은 구도가 있는데, 경기도가 민간 무한 돌봄을 만들면서 약간 통합 사례 관리를 하면서 전문화하고 있는데, 통합 근무제를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걸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요. 또 통합 사례 관리 슈퍼비전은 반드시 경험 있는 그 일을 한 사람이 경력자로서 상호학습 효과를 거두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예방 업무제죠. 예방 업무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올해부터는 노인 돌봄 서비스 통합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설 퇴소인, 보호 팬데믹 예방 등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비용 교수님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해서 너무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네, 사실 시간을 추구했는데 끊지를 못하고 네, 저희가 뒤에 그 종합 토론 시간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네, 그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 10분 조금 넘게, 네, 예정된 시간을 좀 넘기고 있습니다. 황미영 교수님께서는 통합 사례 관리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네, 원칙, 또 통합과 맞춤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편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광역형 통합 사례 관리 실무 사례를 또 보여주시고요. 예, 그래서 맞춤형 돌봄을 위해서는 광역형 통합 사례 관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그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모델과 서울시의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하고 또 이 보건복지 서울시의 이 돌봄 SOS 센터 이 사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거나
또 더 적절하냐 뭐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가 천안시, 부천시 또 선도사업 모델을 봤는데요. 지금 그 실시되고 있는 그런 선도사업 모델 중에서도 어느 것이 더 낫고 더 적절한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우리 종합토론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통합 사례 관리인 만큼 통합 사례의 관리를 통해서 급여와 서비스가 그 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그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마련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